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약가를 정부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정부가 그 약의 어떤 성능 같은 걸 평가해서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심사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을 상하는 네,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미국은 제약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폭리라는 어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 폭리 중에 일부는 이 R&D로 재투자 되거든요.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대비 한 13% 정도 하락한 게 불과해요. 근데 바이오들 ETF 보면은 상당수가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부담 없이 빠져준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다. 김학주 교수의 투자 바이블,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투자 바이블을 써내려 가고 계신 우리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바이오는 개미들의 무덤이라는 예. 얘기가 돌 정도 정말 너무 예. 변동도 크고, 물론 이제 그만큼 수익을 얻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바이오에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모든 업종에서 다 피해만 입고 다녀요. 바이오가 제일 커요, 근데 바이오가 제일 큽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근데 바이오는 사실 제가 다른 종목도 뭐 이렇게 공부는 잘 안 합니다. 바이오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예 공부 자체가 안 돼. 네. 회사의 주장만 보면 다른 제약회사는 다 망해야 돼. 왜냐면 이걸로 병 다 고치니까. 네. 아. 참. 근데 정말 어렵죠, 이 바이오는. 교수님도 네.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단 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가끔 저한테 대한 어떤 그 댓글들을 읽어보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너무 좀 영어를 많이 쓴다. 네. 그건 제가 그 이 어휘력이 좀 딸려서 그래요. 기억력도 안 좋고.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먼저 떠오르는 말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국어를 배웠으면 중국말도 튀어나왔을 거예요. 네. 방송 불가죠. 네.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 내용이.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더 높은 수익률의 기회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바이오에서 이제 그 신약 개발할 때 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용량을 정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먹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해진 용량 한도 내에서 그 약을 이 복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능이 나오는가를 그 다음에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이 독성이 없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약효가 없다. 그렇죠. 맹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에 좀 약간 이해하기 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 뭐 금방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거 갖고 돈을 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오늘도 이제 바이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네. 예, 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네, 사실 네.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자나 뭐 의사분들한테 들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제가 이 광범위하게는 그분보다 생명과학자들보다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려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일단 바이오 쪽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병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R&D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정부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어떤 참여를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뭐 쉘 가스 같은 경우도 미국 서부에서 나잖아요. 근데 그 가스를 쓰는 산업체들은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파이프로 그러니까 그 송유관을 연결하잖아요. 그 매설 작업이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 애들한테 같이 참여하자. 세제 혜택도 주는 거죠. 뭐 그러면서 이 동참을 요구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MLP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이래 가지고. 근데 이 바이오는 이 함께 하자고 그랬을 때 어떤 리턴을 줘야 되는가 하는 건데 일단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약가 인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부의 불균형 때문에 서민한테 약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인하하게 되면은 개발 의지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약가를 내리지 않고 차라리 정부가 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풀어줄 것이다. 그런 거고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약가를 정부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정부가 그 약의 어떤 성능 같은 걸 평가해서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심사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제약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는 용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폭리라는 어떤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폭리 중에 일부는 이 R&D로 재투자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탁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건데 다만 이제 부작용만 이제 그 규제를 하겠죠. 그래서 마틴 슈크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 사람이 어떤 제약업체를 하나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960년대 쓰던 항생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쓰지 않습니까? 잘.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도 얼마 안 되고 이거 싸게 인수해가지고 약가를 5,000배 올려버렸어요. 5,000배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악마다. 뭐 이런 이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만 그냥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약가를 깎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신약 개발 수요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 바이오 산업 마음에 드는데 전반적인 것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인덱스 ETF 같은 거 사시면 되는 거고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특정 테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 권해드리는 게 뭐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원치 않는 단백질, 암세포 같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럼 그거 관련된 테마, ETF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공부를 해서 유망 기업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특정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는 거죠. 그게 좋더군요.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네. 공부를 하면 이게 계속 쌓이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서 네. 다음번 투자할 때도 더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진입 장벽도 생기고 네네 맞습니다.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바이오 주식 매집에 좀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그 증시 위기는 주가가 반토막 났다가 더블 올라서 이제 제자리로 오는데 4년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대비 한 13% 정도 하락한 게 불과해요. 근데 바이오들 ETF 보면은 상당수가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들 이렇게 주가를 보면은 다 약간 또 영어 써서 죄송한데 뉴스 드리븐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확 올랐다가 예.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오면 확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부담 없이 빠져준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로 이런 업체들 위주로 네.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진 바이오들 그러니까 아직은 증거가 부족한데 그래서 주가가 좀 약간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굉장히 기대가 있을 만한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을 네. 미리 한번 사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체인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싸게 그러니까 바긴 헌팅을 한다. 그러니까 좀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빅스의 반대 포지션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I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빅스가 확 올라버리면 급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투매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주가가 조정을 확 받았을 때 그때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별로 없고 네. 이제 기다리면 이제 어차피 다시 정상화되는 거고 돌았을 때 크게 돌았으니까 네. 마치 이제 독이 빠진 것들을 이렇게 좋은 약으로 삼을 수 있는 뭐 그런 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보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투자에서. 예. 자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바이오를
매집하기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 같다. 예, 그래서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항암제가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암은 재발을 해요.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에서도 신약 승인을 낼 때 기존 약보다 더 뭐 개선된 성능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수명을 한 3개월 늘려줬다 그래도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비싼 약을 써가지고 3개월 목숨 연장했다 이건 좀 약간 실망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암의 경우는 돌연변이가 좀 심해서 재발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항암제는 기존 암세포의 활동을 그냥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근데 새로 부상하는 표적 단백질 분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 내 암세포를 화학 물질을 통해서 분해 제거, 그러니까 녹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완전히 제거시키기 때문에 재발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학 물질 약품은 이 표적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대부분의 약들이 다 화학 물질 약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어도 다 온몸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 단백질 분해제는 화학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암세포를 골라서 분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데 아주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적 단백질 분해제의 성능이 아직 그 완성 단계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주 섬세하게 암세포만 잘 선별해서 죽여주면 좋은데 가끔 이제 정상 세포도 때리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가 이 아르비나스 세라퓨틱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임상 2단계, 임상 이상에 아직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가는 곳이 이제 키메라 세라퓨틱스가 있고 몬테로사 세라퓨틱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다 아직 이른 단계잖아요. 그럼에도 나스닥에 다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즘에 회사 이름에 테라퓨틱스가 많네요. 다 거의 다 세라퓨틱스인 것 같아요. 뭐 이게 테라퓨틱스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게? 치료제죠. 치료제. 예예. 예. 테라피 뭐 이건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이 바이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임상 관련된 소식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 프로탁이라는 게 이 표적 단백질 분해제라는 게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아직 증거 부족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올라온 상태라면 네. 밑에서는 충분히 한번 걷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암 걸린 분들은 많이 늘어날 텐데 그 암 치료에 있어서 이런 표적 단백질 분해제. 단백질 분해제. 아, 이것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발을 막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성공할지 못할지는 정말 임상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그럼 깜깜이 로또 아닙니까? 근데 그 과학적인 근거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바이오 업계를 그 주름 잡을 만한 테마들이 어떤 게 등장할까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 이 바이오 혁신 기술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효능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은 한 뭐 환자들이 생명을 6개월 연장시키는 것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쓸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6개월에 5천이요? 네, 네. 와. 근데 사실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치료제가 좀 가장 비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유전자 조작 세포 치료제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이 무릎의 연골 세포가 나이가 들면 다 닳아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릎 연골의 그 줄기 세포를 떼어내 가지고 그거를 빨리 자라라고 막 신호를 줘요.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 다시 집어넣어요. 네. 근데 이게 몸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실험했던 것보다 훨씬 성능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전적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면역세포가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독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 면역세포가. 그러면 공격하는구나. 예, 그러면 간으로 보내서 완전히 분해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몸 밖으로 뱉어버리든지 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능이 잘 안 나오고 또 이제 고형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혈액암이 있고 고형암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 덩어리죠. 그 덩어리를 이런 막이 싸고 있어요. 두꺼운 네. 물 항암제를 쳐도 그 안으로 집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이 막을 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면역을 너무 흥분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많이 쓸 수도 없고 부작용 때문에 또 적게 쓰자니 약효가 별로 안 나오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전자 조작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싸긴 비싼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효능이 화끈하게 못 나온다. 뭐 이런 약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이 쉽습니다. 이게 주로 혈액암은 이제 이 면역 세포 중에서 이제 공격을 담당하는 암을 때리는 네. 그게 이제 T 세포하고 NK 세포가 그 담당하거든요. 걔네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좀 세게 때려라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혈액에 바로 넣어요. 근데 네. 암이 혈액에 있으니까 바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달이 쉬운 거죠. 그래서 완치율도 거의 뭐 90% 이상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그 카토 대통령인가요? 그분도 혈액암 걸렸다 이 카티로 난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좋은데 이게 남의 세포로 하게 되면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자기 세포를 꺼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어요? 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아, 물론 혈액암을 치료하려면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도 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뭐 남의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이런 치료제를 만들어도 그렇게 크게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좀 코스트가 좀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다운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트 세라피릭스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뭐 카티 KNK 둘 다 잘하는 데가 이 페이트 세라피릭스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아직은 뭐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 이 새로운 방법이 동원이 돼서 비용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데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비싼 치료제가 뭐냐면 이 암세포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콜리틱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의 문제가 막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타겟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암세포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거죠. 그럼 암세포에서 GM-CSF라는 물질을 막 내놔요. 그럼 면역세포가 잘 찾는다고요. 예, 그래서 타겟하기가 쉽다. 암세포에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예, 예. 보통 세포는 감염 안 되고? 네. 예, 그렇죠. 신통한 바이러스네. 그러니까 원래 그 숙주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주입을 하려면 정맥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혈액 내에서 그 다 그 환부에 도달하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바이러스가. 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암 덩어리한테 직접 넣는 거예요. 그렇죠. 건? 그래서 주사로 암 덩어리에다가 쏘는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예예. 근데 그것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거 일일이 몇 방을 찔러야 됩니까? 이것도 좀 힘든 부분이 네네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지가 돌아다니다가 암 덩어리 발견하면 거기에만 감염시킨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염이 그 암 발견된 그 주위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잘 퍼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전에는 그러면 혈액 내에서도 죽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를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근데 그랬다 그거 출연실 밖으로 나오면 또 영화 한 편 찍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그렇게 임상 결과가 좋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저기 암세포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아이디어는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문제 해결 방안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과거 신라젠이 이거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 신라젠이? 네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별로 재미를 못 봤었죠. 아 이렇게 해보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네네. 그러나 또 이런 애도 상장시켜서 돈을 줘야 해보기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뭐. 그 기술을 쭉 기다려 보다가 아 이게 좀 가망이 없다 그러면 일단 좀 단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또 요즘에 그 뭐 항체 치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하는 저 테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체는 지난 20년 동안 바이오 업계를 선도해온 네. 그런 이 방법이었었죠. 그래서 항체의 그 중요한 기능이 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원 즉 병원체를 미사일처럼 잘 쫓아가서 표적을 한다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항체를 환부에 보내서 그 질병을 잘 제어해보자.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는 암 세포와 같은 항원을 공격하기 전에 일단 신중합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암 세포냐? 하고 한번 노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면역이 실수를 해가지고 정상 세포를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3시간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신중한 거죠. 근데 암 세포가 교활해가지고 요 시간을 노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정상 세포인 것처럼 계속 신호를 내놓죠. 그래서 면역이 들어오면 항체가 예. 들어오면. 네. 이야. 그러면 신통한 녀석들 그거 어떻게 알고 예. 그래서 이 암 세포를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면역 세포를 우회해서 피해 나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면역 세포가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항체를 거기다 보내서 이 환부의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암 세포도 막아버리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이 정상적이지 못한 기능을 이제 그 차단하는 거거든요. 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원 할인에 60만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데 대표적인 약이 그 MSD, 그러니까 머크에서 나온 키트루다라는 건데. 키트루다. 네. 그런데 그보다 또 개선된 약이 계속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트루다 이후로 특별히 더 발전이 없어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5년 됐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약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야 이 항체를 조금 더 우리 진화시켜 보자. 야 다만. 표적하는 게 아니라 네. 항체에서 새로운 면역의 기능 한번 줘보자. 뭐 그래서 항체 한쪽에서는 면역을 초대하자, 면역 세포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암 세포를 잡자. 그러면은 이 범인을 잡아서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주 효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항체가 이 범인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면역세포를 잡아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다른 면역세포를 죽이는 그런 아군을 살상하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그럼 제외시켜버릴까? 그러면 항체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그냥 약간 완화만 시켜보자. 그래서 전문 용어로 FC silencing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의 치명적인 한계가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다른 면역세포를 이게 이 죽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체는 이제 저문운해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항체 치료 쪽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중항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 이중항체 쓰겠어요? 그러니까 단일항체는 그만큼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이제는 두 개를 섞어 쓰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뭐로 이렇게 어렵게 엔지니어링을 합니까? 그냥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하면 각각의 뛰어난 거를 섞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항체를 만들려면 되게 엔지니어링이 복잡해요. 코스트도 올라가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말 자체로 약간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항체 쪽에 추가 투자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좀 관심 받을 만한 분야가 아까 맨 처음 말씀해 주신 그거랑 네. 그다음에 지금 항체 쪽은 좀 아니고, 네. 표적 단백질 분해제, 프로탕 네. 뭐 이런 쪽이 괜찮고 또 네. 하나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 아까 가장 유행했던 항암제가 키트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도 듣는 약이 있고 안 듣는 약이 안 듣는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잘 보고 공격할 수 있는 면역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암을 핫튜머라 그래요. 예, 근데 면역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종양도 있거든요. 네. 그걸 콜드 예, 콜드 튜머라 그래요. 근데 핫튜머는 전체 암종 중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키트루다도 20% 정도밖에 안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아무리 면역을 강화시켜서 군사력을 세게 만들어도 예. 군사가 장님이에요. 그러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면역에다가 눈을 달아주자. 그래서 잘 찾게. 그래서 이제 핫튜머가 조금 더 면역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콜드튜머가 좀 면역이 일할 수 있는 핫튜머로 바꿔주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추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이 면역의 작동 원리를 보면 이렇게 항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식세포가 그 항원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체포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지상세포에다가 넘겨줍니다. 네. 그러면 그 범인을 T세포가 와가지고 처형하죠. 죽입니다.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이 과정에서 암세포에 발현하는 인자 가운데 CD47이라는 인자가 있어요. CD47. 암세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그 저기가 갖고 있는 그런 예. 인자인데 이 CD47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뭘 하냐면은 이 아까 암세포를 체포하는 기능을 대식세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예. 방해해요. 그러니까 아. 면역이 암세포를 못 찾게 하는 거죠. 나쁜 친구네요. 네. 그래서 CD47을 저해하는 거죠. 이걸 기능을 차단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요 기능만 잘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콜드 튜머를 면역 기능에 손이 닿는 핫 튜머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파이자가 이 트릴륨이라는 그런 회사를 한 2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조 원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근데 뭐 트릴륨은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더 이상 투자 못 하고 예. 이런 업체가 또 하나 있나 이렇게 보면 이제 알렉소 세라퓨틱스라고 알렉소 예. 그런 데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파이저 이전에도 여러 글로벌 이 제약사들이 이 CD47을 제어하려고 여러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뭐 10조 원 이상 쓴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항체 부작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체를 갖고 한번 공격을 해봤거든요. CD47을? 네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CD47 저기 이 항체라는 것은 이 면역이 다른 면역 세포를 죽이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CD47을 제어하려는 목적도 이 면역 기능을 조금 정상화,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이 항체의 역기능 때문에 오히려 면역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항체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해결이 된다. 예. 그러면 이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약을 보면 다 이 면역 기능 중에서 다 죽이는 그러니까 T세포하고 NK세포에만 저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대식세포라든가 수장세포처럼 그러니까 그 암세포를 체포하는 기능까지 더 발달을 한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좀 더 완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T세포나 NK세포가 없을 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병원균을 죽여버리는 예. 그런 걸 이제 감마델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기능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진짜 이 면역의 기능이 완전히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바이오업계는 그걸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 CD47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알렉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도 M&A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찬스를 보면서 한번 저점에 매집해볼 만한 그런 근거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 논문에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장내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로비움 이게 대식세포하고 수장세포,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체포하는 기능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기능이 있다. 논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콜드 튜머를 핫 튜머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면역 치료제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약효를 위해서 많이 쓰면 이 면역 과잉 반응, 그러니까 염증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적게 쓰면은 이제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은 어차피 체내에 있으니까 많이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미생물이라는 게 효과가 화끈하지 않다. 근데 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쓰면 효과가 높아 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미생물의 기능을 정말 잘 알고 특히 이제 미생물의 분비물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잘 이해해서 장내의 어떤 환경 속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런 기능을 잘 알고 있는 곳. 그러니까 그걸 이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업체들의 기능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저 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뭐 돼지라든지 하여튼 인간과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쪽에 장기를 이제 사람에게 이식한 이것도 최근에 뭐 심장도 이식을 했다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쪽 산업도 굉장히 좀 커질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 이식했다고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이 돼지의 심장에 인간의 유전자를 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혈액이 응고될 수도 있고 면역 반응 나올 수도 있고 예. 사람의 장기가 뭐 돼지처럼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게 예,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로 그거를 다 편집해서 이제 다 이 수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10번 정도 유전자 편집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돼지의 심장을 사람한테 딱 이식을 해서 성공을 했죠 이번에. 그런데 네, 살려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살인범이었다. 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유전자 편집 기술의 적용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유전자 편집이 어떤 약물을 환부에 전달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아주 유용한 그런 기술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이 그냥 단순히 가위로 이렇게 유전자를 찢어붙이는 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위를 환부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발명한 사람이 이 버클리 대학교의 그 나우드나 교수 아니겠습니까? 여자분인데요. 네. 그 랩에서 있었던 한국인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나는 이 화학 물질을 어떤 장기에도 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스타트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의 가장 그 예민한 분야가 이제 그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전자 편집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니 그래서 유전자 편집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를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뭐 인텔리아, 뭐 크리스퍼 세라퓨틱스, 뭐 예. ERS 지노믹스, 에디타스 이런 데예요. 근데 다 이제 유명한 대학을 다 끼고 있는 애들이죠. 그다음에 이 동물의 장기 이식은 사실 1980년대부터 시도를 했었지만 좀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유전자하고 비슷한 그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여자아이한테 한번 이식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도 1990년대에도 계속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달될까 봐 네네.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균실, 그러니까 멸균실에서 이런 그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주도했던 애들이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거기 로슬린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복지양 돌리를 처음 만들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줄기세포하던 친구들이에요. 네네. 여기서 이 박사들이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을 만든 게 PPL이었고요. 얘네들이 2003년에 미국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레비비코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라는 업체로 M&A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M&A지 이름만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멤버가 그대로 그러니까 하는 일 똑같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장기 이식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이 있고 아 이거 투자만 하다 그러면은 그냥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왜 이제 그 줄기세포하던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문제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방안들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폭력 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인재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떠오르는 경우가 예, 많다. 네트워크도 많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이 옆에 있고요.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답할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야. 우리가 미국 바이오텍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다 사람. 예.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 때문에 장기의 어떤 교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나이티드 세라피육스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신장 이쪽만 지금 이렇게 배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간이나 폐는 너무 어렵대요. 유전자 편집이라는 게. 근데 뭐 심장과 신장 정도만도 수요는 충분하니까요. 예. 이거는 뭐 수요는 풍부한 것 같고요. 또한 유전자 조작을 해도 평생 그 면역을 진정시키는 약은 먹어야 돼요. 아, 면역이 세지면 얘를 공격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이 흥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눌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 이름 중에서 마브로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플립시맙, 맙, 맙이 다 면역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아두카두맙. 네네네 맞습니다. 맙.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막 나이를 먹게 되면 면역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면역이 쉽게 흥분해요. 왜냐하면 자기 약하니까 네. 예 과잉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어서 염증 만들어지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체온이 예,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왜 체온을 올리냐면 자기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체온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즘에 성인 아토피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예.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그 예, 그 면역이 흥분해가지고 이 염증을 만든 게 이게 아토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역이 정상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을 마셔서 체온을 높여놓으면 면역이 충분히 일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때 입을 잘 닫고 자라. 예, 그러니까, 내놓지 말고 이 녀석아. 예. 자주 관심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몸이 따뜻해져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체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죠. 예, 뭐 또 어떤 기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하여튼 지금 이 어느 기업들이 잘해요 이건? 네? 어느 기업들이 이런 거 잘합니까? 아, 그러니까 이 아직은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제약사들도 하긴 하는데 이것만 하는 애들을 찾아보면은 뭐 인슬리코 메더신이라든가 오나 세라피릭스 같은 애들이 이게 비상장인데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그 나스닥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자기의 줄기세포를 빼가지고 분화시켜서 예. 원하는 장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죠? 자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자기 걸 자기가 하는데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글쎄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공하는 거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걸 뽑아서 내 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예. 그게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체냐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니, 나는 내가 내 나랑 똑같은 누군가를 복제해서 저랑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네. 그 친구의 심장은 내 심장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미안해. 그리고 심장을 꺼내서 내 거를 한다. 이거는 비윤리적일 것 같아. 이게 힘들 네. 거 아니야? 이게. 네.
근데 심장만 따로 만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에 그게 이제 생명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내 가슴에 넣을 거잖아. 그대로 살아있을 거잖아. 그거는 예, 판단이 다 틀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이거는 엔지니어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내에는 상용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인간의 장기를 3D 프린터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데 조직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이제 그 혈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신경도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어떻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그 안에 이제 산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산소 공급 통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상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쉐이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어떤 전기적, 기계적 성능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우리가 진짜 장기를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다가 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주가들이 다 박살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만 뭐 좀 효과적이냐면 이 피부 그러니까 티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티슈는 무엇을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구성이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이 파라크라인 이펙트라는 걸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노인분들이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네. 이제 줄기세포를 집어 넣습니다. 줄기세포가 여기서 이제 연골로 예, 빨리 자라라.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하는 거죠.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뭐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연골을 다쳤어요.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예. 줄기세포를 집어넣으면 금방 자라납니다. 그건 왜 사람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사실 운동선수의 그 줄기세포가 자기가 성장해서 연골세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조직이라는 거는 그 주변의 조직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것, 세포들은 자기 것으로 동화시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파라크라인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는 자기가 아직도 연골세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주위에 어떤 줄기세포를 넣으면 그걸 연골세포로 동화시켜버린다고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다 없어져가지고 동화시킬 만한 세포가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감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구성 있게 잘 감싸줘서 그 안에서 동화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이런 3D 프린터가 잘 한다. 그래서 바이오 프린팅이 이런 쪽에는 뭐 괜찮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업체들은 이제 올가노버라든가 뭐 셀링크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초기라서 다 실망 매물로 이제 뻗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저점 매집하는 건 가능한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제가 바이오 쪽 뭐 그 전문을 하시는 분한테 좀 들어보니까 그 뇌질환 쪽이 좀 유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쪽도 혹시 좀 보고 계십니까? 치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새로운 질환이 주로 뇌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죠. 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뇌 관련 질환은 그동안 없었다는 거고요. 네.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쪽은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뇌를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치매하고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구나. 상관 관계. 그러니까 무슨 뭐 유발하는 물질인 것 같아. 그러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잘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 RNA를 비롯한 유전자를 잘 껐다 켰다 하면은 이 원치 않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안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게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임상 데이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판단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쪽에 그러니까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면서 질병 유발 물질을 조절하는 거의 방법에는 핵산을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산이 이렇게 한 가닥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한 가닥 더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원치 않는 단백질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면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핵산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너무 쉽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어떻게 감싸서 보호해서 그걸 환부에 전달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뇌로 보내는 거? 예예. 예. 예. 근데 그게 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유전자를 조절하고 핵산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엘라일럼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니스 이 두 업체예요. 근데 얘네들조차도 아직 이런 그 물질 핵산을 환부에 전달하기 어려워서 네. 아직 그 주가가 제대로 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핵산 말고 이 딜리버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화학 물질은 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전달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 이 유전자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화학 물질로 그 단백질을 이 영향을 주어서 한 쿠션 먹고 이 RNA를 이제 조절하는 예, 그런 방법이 지금 고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어떤 불편함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대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원치 않은 단백질을 제거해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엘라일럼 아이오니스 핵산 쪽이고요. 이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이 아라키스하고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 아라키스하고 고담 GOTHAM 고담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여기는 아직 비상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만날 그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대세로 띠이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한편 이제 뇌 안으로 약물을 주입하려면 이제 막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BB라 그래요. 그러니까 Blood Brain Barrier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뇌 안으로 아무런 물질이 막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막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통과하기가. 네. 근데 한국의 ABL 바이오라는 곳에서 이 막 안으로 항체를 주입하는 데 성공을 했죠.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얘네가 기술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 그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좀 뭐 의도적이고 약간 사기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사노피에다가 그 기술 이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업체 거보다 얘네가 좀 우월하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치료제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뇌 안으로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집어넣을 수 있는 셔틀 기능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렇다면 이 ABL 바이오를 따라 살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 업종은 어떤 좋은 뉴스가 있을 때 급등을 하고 네. 실망스러울 때 이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 사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일단 호재가 분출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가 바닥을 길 때 잠재성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저점에 있는 걸 매집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바이오 업체들을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 바이오 업체들이 우리보다 예를 들면 PR이나 이런 게 좀 더 낮아요, 혹시? 예,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 업체들은 뭐 어닝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기술을 보고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역시 그 이 생명과학이나 어떤 메디컬 사이언스 쪽에서 그거를 선도하는 곳은 미국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에 비해서 이제 그 이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확실히 한국이 비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해서 미국 업체들을 알게 되면 미국 바이오텍을 투자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바이오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바이오는 전 한국이 더 쌀 줄 알았더니 결국 그렇지가 않군요. 기술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싼 편인데 제 생각은 한국 바이오가 비싼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수적인 부족. 네. 그러니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을 잘 안 되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과다. 다 형님이 하는 건데 형님의 후배들이 또 모였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걸 의심할 수 있나 우리가. 아, 내가 뭐 이거 해봐야 뭐 괜히 욕만 먹지 이 업계에서 내가
그런 문화 때문에 그거 하나 주장해서 막 끌고 올라가면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무슨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내부자 뭐 양심 선언 이전에는 네. 알 수가 없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진짜 몸이 아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이잖아요. 세계적으로 1등하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역시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들도 한번 잘 공부를 오늘 이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김학주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